야상을 좀 옮길까요? 옮길까?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저쪽으로 좀 옮겨야 돼. 원래 어제는 살짝 여기였긴 했거든요. 맞아. 그래서 여기 공간이 불을... 음식할 공간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님이랑 저랑 하면 될 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이고. 이 정도? 뭐 하냐? 난 술 먹어도 하나도 못 쓰고. 괜찮아? 어, 괜찮아요. 오늘도 불과의 전쟁이구나. 뭐 만드시는 거예요? 양념장. 아, 두반장이 들어가구나. 두반장이냐? 두반장이 중국 요리할 때 들어가는 어, 거죠? 중국인데 이게 들어 상관없어. 아, 엄청 감칠맛 있겠는데. 좀 짜나? 너무 짜네. 원래 요리하세요? 요리? 아니. 아, 근데 너무 자연스러우신데요? 그냥 막 하는 거지 뭐. 와. 그냥 해보신 솜씨가 아닌데요? 응? 그냥 해보신 솜씨가 아닌데요? 다진 마늘 뭐 이런 액젓 이런 거 이용하기 되게 어려운데. 대충 하는 거 그냥 하다 보면 섞여가지고 괜찮아요. 와. 형님 저한테 말 좀 편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개인적으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아유, 뭐. 진심으로. 너무 팬이어서. 너무 많이 들으셨죠? 아니. 아, 그래서 사람들이 너 플러팅의 약간 기재라고 하는구나. 아, 저요? 아니에요. 저는 진실만을 알아요.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러는데 순간 내가 울컥했어. 아니, 뭐 울컥이 아니라 혹했어. 아, 진짜? 어? 훌륭한데? 너무 짜네. 아, 약간 눈대중으로 저는 하거든요. 계량으로 막 하는 거 별로. 저희 어머님이 저기 음식을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보고 배워서. 야, 이 한번 봐봐. 양념장 했는데. 아, 저 맛 한번 보고 봐봐. 맛있는데요? 괜찮아? 와, 이걸로 약간 겉절이 해도 될 정도로 맛있어요. 아, 진짜? 응. 어떡해. 어제 주면 누나가 한 겉절이보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맛있지, 맛있지. 겉절이 김치. 어제 주면 누나가 한 것보다 맛있어. 아,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맛있다. 왜 이래? 맛있다. 혼자만 살려고. 너 언니한테 이럴 거야? 하지 마요. 와, 와,
어우 굿. 굿이야? 콩나물을 먼저 삶은 물에다가 이걸 그럼, 하니까 그럼. 너무 좋네. 육수가 훌륭하네. 화력 좋죠? 화력 좋네. 자, 그냥 큰 그릇에다가 안 해봐가지고. 오케이, 구워봅시다. 이것도 구울까요? 네, 구우세요. 예. 야, 네? 저 오빠 거 봐봐. 와. 어, 맛있습니다. 와, 살짝 맵게 해? 네. 매콤한 거 좋아. 와, 와, 비주얼 장난 아닌데? 와, 비주얼 봐. 소리가 중국집 사장님 같아. 미나리, 미나리! 다 보세요. 네. 우와. 비주얼 너무. 와, 대박이다. 미쳤다, 비주얼. 무조건 맛있다, 이거는. 밀가루 푼 거예요? 전분이에요. 아, 저 전분 가루. 전분 투하? 네. 와, 신기하다. 전분. 와, 꾸덕꾸덕해지겠네 아주. 아우 허리야. 옮길까요? 야, 우리. 우와. 와. 자, 깨소금 이제 뿌리세요. 알아서. 미쳤다 이거. 됐습니다. 와, 미쳤다 비주얼. 어머, 어머. 거기다가 그걸 들고 어떻게 하실게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 부으려고 그랬지. 붓는다고? 통째로 올릴까요 아니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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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너무 불이 바닥에 일단 내려놓고 불이 세가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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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하세요. 네네. 아 너무 폭력적이다 비주얼. 와 접시를 두 개를 해야 될 것 같아. 라면을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양념이 아, 여기 남아 있는 걸로. 네, 양념 해가지고 이렇게 뚝딱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고생했어 준민아. 네. 아우. 아이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세 명이 앉을래? 내가 여기 앉을게. 일로 와. 와 두부 많은 거 너무 좋다. 오 야 맛있겠다. 맛있게 생겼다. 너 가스로 그냥 더 끓여버렸어요? 맛있게 생겼어. 아... 그림 예술이다 오빠. 어? 해물찜 그림 예술이에요. 진짜. 그냥 비벼 먹으면 그냥. 사시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장난 아니다.
어머머. 아. 무슨 일이야? 너무 맛있네. 괜찮아? 먹을만해? 너무 맛있는데? 아 진짜로? 응. 먹을만하지?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파는 것 같아. 근데 오빠 어떻게 양념을 금방 이렇게 맛있게 하셨어요? 아유 대충 한 그냥 하는 대충 하는. 아니야 대충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 해물찜을 해본 적은 없죠 집에서? 없네. 여기니까 와서 진짜 산지에서 사가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면은 이거 사서 가서 시락장 가가지고 사가지고 맞아요. 집에서 얼마나 귀찮아. 시켜 먹지. 사 먹는 게 낫지. 사 먹는 게 싸게 먹힐 걸 오히려. 맞아. 쉬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그냥 일만 하고 어떡하냐. 아니, 괜찮아요. 다시는 안 오는 거죠. 와 오늘 요리 다 완전 성공적인데요. 다 맛있어. 굿. 예전 먹으면 탈날 수가 있으니까. 잘라.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맛있나 보다. 여기 먹기만 해 다들. 고기 받고 지금 흡입 중. 조개 너무 실한데요? 와. 산지에서 사서 바로 먹은 거 얼마나 맛있어. 아, 그러니까요. 엄청 신선하고. 낙지도 아까 다 살아있었고. 어, 여기 낙지 있어요? 낙지 넣었죠? 넣었다. 낙지를 안 넣... 어머, 낙지 라면에 넣었어요? 라면에 넣자, 라면에. 대박. 걔는 냉장고에서 살아있어. 아, 못 살아. 낙지 안 넣었어, 우리. 낙지를 안 넣었네. 왜 나만 낙지를 안 줬나. 깜빡하고 근데 있었네. 오빠 당황하지 않고. 아니 내가 알고 있었거든. 아 이미 그러니까 낙지 아 놓쳤다 해가지고 그냥 그래 낙지는 뭐 알아서 아유 대충 먹자 그냥. 네 그 아이의 생명은. 낙지를 넣어야 되겠다 라면에. 라면에. 김밥에 라면을 먹는데 거기다 낙지를 넣어서 먹자. 그래. 빵도 있고. 어머 빵. 케이크도 있으니까. 케이크도 있고 아니 수박도 있어요. 맞아 수박도 있고. 아유, 너무 아유, 너무 좋아. 하루 전날 와서 뭐 많이 해놨네. 먹을 게 진짜 많다. 먹을 게 많다. 과자도 진짜 많아. 과자도 많아. 아 배불러. 너무 정신없게 먹었다. 아유 이거 벨트 좀 크게 해야 되겠다. 언니 배가 막 튀어나왔어. 잘 먹었어.